네,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. 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하반기 곡물 수입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고요? 네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인데요. 네. 3분기 수입 곡물가가 2분기보다 16% 더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. 4분기에도 3분기보다 살짝 떨어지지만 2분기보단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근데 이 뉴스 열심히 보신 분들은 7월 세계 곡물 가격이 11% 넘게 떨어졌는데 왜 수입가가 오르냐 하실 수 있는데요. 보통 곡물 수입할 때 계약을 맺은 후에 3에서 6개월 지났을 때 대금을 지급합니다. 따라서 이 떨어진 7월 국제 곡물 가격이 국내 수입가에 반영이 되려면 3에서 6개월 정도 걸려서 4분기부터나 슬슬 반영이 시작될 겁니다. 근데 이 국제 곡물 가격이 최고점 찍었을 때가 지난 3월 부터 6월까지잖아요. 이때 샀던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는 시점이 이번 3분기부터이기 때문에 수입가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. 곡물가 오르면 앞으로 이 밥상 물가 또 외식 물가 이 당분간 더 뛸 수밖에 없어서 걱정입니다. 정말 그러면 라면 같은 식품 가격들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? 네, 이 재료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제조비가 네. 올라가잖아요. 특히 식품업계 제조 원가에서 원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%를 넘어서 최대 80%에 육박합니다. 3분기 곡물 수입가 상승이 바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. 그동안 이 원 재료값 계속 오를 때마다 소비자들 눈치 봐야 하니까 계속 가격을 올릴 수만은 없었죠.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줄어든 회사도 많은데요. 이런 회사를 중심으로 이 3분기 가격 또 올리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. 특히 라면 같은 경우는 서민 음식이라서 이 가격 인상 저항이 매우 큰데요. 농심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6% 넘게 증가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75%나 넘게 감소했습니다. 원재료값을 업체가 떠안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. 국내 실적만 보면 이 98년 2분기 이후 24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는데요. 때문에 이 지난해 8월 라면 가격을 6.8% 인상했던 농심이 올 하반기에 또다시 인상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마트에서 벌써부터 전어를 판다고요? 네, 이 뭐 봄 도다리, 가을 전어, 또 가을 전어 머리에는 깨가 한 대다 뭐 이런 말들이 있듯이 그만큼 이 가을 전어 맛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여름 한가운데서 이 전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.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예년보다 빨리 어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. 그 결과 이 전어 같은 난류성 어종은 어획량이 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. 전어 대짜가 1년 전과 비교해서 28%나 떨어져 거래됐습니다. 일부 지역에서는 이 유류비와 인건비 부담에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요. 한 대형마트가 이 정부와 손잡고 수산물 특별 판촉에 나섰는데요. 생전어를 1,000원 안팎에 파는 행사로 준비한 물량만 60톤입니다. 참고로 이 여름 전어는 뼈가 연하고 또 살이 부드러워서 횟감과 구이용으로 좋습니다. 네,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어떤 피해가 많은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면서요? 네, 이 백내장 수술 이후 뭐 시력 저하 같은 그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술 전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 한국소비자원 자료인데요. 최근 이 3년 동안 피해 건수 가운데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%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이 눈부심이 24%, 안구 내부가 감염된 게 20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특히 피해자의 60% 정도가 수술 전후로 이 합병증이나 수술 비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이 피해를 본 경우도 25%가 넘었습니다. 또 이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중에서 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이 다초점은 수술 비용이 300만 원에서 많게는 1,200만 원으로 차이가 커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요. 또 이 수술 받기 전 정확한 눈 상태와 부작용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